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5 4 하바바 2 1 큐.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특별한 방송입니다. 안진걸TV뿐만 아니라 김현성TV, 인사이트TV 그리고 오늘 반드시 1000명의 구독자를 돌파해야 될 운명이 놓여져 있는 오창익TV 그리고 항상 오창익TV가 목요일 5시 함께하는 서울의 소리까지 오늘 서울의 소리를 안 가고 안진걸TV로 오신 거예요. 오다방이란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굉장히 특별한 방송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인사이트TV, 김현성TV, 오창익TV 다섯 개 방송사의 공동 생방송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원래 목요일 5시에서 1시간 동안 네네. 매주 오창익TV 서울의 소리 공동으로 네, 오창익TV가 보내드리는 오다방. 오다방 네. 뭔 뜻인가요? 오창익이 여는 다방이다 뭐 이런 거고. 오, 수다방? 다방. 네, 수다방. 수다방? 오창익 수다방. 네. 오창익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근데 저번에 제가 왔는데 차는 안 주셨는데요? 그 잘못했습니다. 예. 네. 다방 커피라도 한번 네, 주시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쌍화차라도. 네. 아, 날개란 띄우나요? 네. 쌍화차 날개란 띄우나요? 준비할게요. 다음에 오실 젊은 분들은 때는. 저희보다 상대 젊은 분들은 쌍화차에 날개란 띄우는 걸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저희 또래나 선배님들은 많이 아실 텐데. 자, 여러분 오늘은. 오창익 TV가 1000명이 안 됐다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개혁의 최고 전문가이자 인권운동의 산 증인이고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가장 열심히 맞서 싸우고 있는 인권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사무국장님이신데 김현성 TV, 우리 민주연구원 본부장 김현성 TV도 1000명을 돌파했는데 오창익 TV가 1000명이 안 됐다. 뭐 두 분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아, 아주 유명하지만 유튜브는 저조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어요. 별로 유명하지 네. 않지만 유튜브는 잘 되는 분이 있고, 네네. 둘 다 잘 되는 분이 있고, 저처럼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되지 않으세요? 에이, 네. 지금 서울의 소리가 118만인가요? 120만 넘었습니다. 아, 110 넘었나요, 네. 서울의 소리? 그다음 오마이티비가 100 지금 58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과 비교하면 우리 서울의 안진걸TV가 11만 6천인데 고만고만한 거죠. 네. 저조한 거죠. 저는 부끄럽습니다. 아이고, 네. 어? 35년 길거리 투쟁 역사가 11만 5,100개 구독자를 못 모았다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 국장님은 더. 저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 네. 국장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신 분이에요. 아니, 신경은 네. 쓰는데 부끄럽진 않다. 그러니까. 네. 저는 신경은 안 쓰는데 약간 부끄러워요. 아, 그래요? 35년 투쟁 역사가 네. 겨우 11만이라는 것이냐? 그런 건방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11만도 정말 엄청난 거죠. 만약 우리 안진걸TV나 인사이트TV 또 우리 자매TV 중에 이제 양희삼TV, 우희종TV, 네. 임세은TV 등 있는데 그분들이 안 도와주셨으면 또 변희재 대표랑 같이 하는 우리 좌우중도방송 미디어 지독자님들이랑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제가 이제 매번 출연하는 데가 서울의 소리 하루 일주일에 한 번 쓰는 서울의 소리 오마이TV 스픽스 미디어치는 이제 고정이잖아요. 네네.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이고, 아, 매불쇼. 네. 아까도 매불쇼 갔다 왔어요. 네네. 어제, 지난주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와주셔서 11만 6천이 겨우 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오창익TV는 네. 제 생각인데 아주 스테디셀러가 될 거예요. 아이고, 네. 베스트셀러 겸 스테디셀러.
10만, 20만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계속 하실 거죠? 네, 그럼요. 예. 네. 자, 오다방 지금 얼마 됐어요? 하신 지? 저희 10번 방송했어요. 10번 방송이고, 네. 그 중에 제가 한번 갔고. 네네. 그동안 나오신 분들. 변희재 대표 2번 나오셨어요. 오, 네. 10번 중에 변 대표님만 2번? 네. 편애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니, 순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거고요. 아, 네. 아무나 갈 수는 없네요. 마음에 드는 분들 중심으로 두 번, 세 번씩. 그렇지 않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안진걸 소장님을 모실 때가 안 돼서 그렇고요. 변희재 대표를 첫 회에 모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출연까지 간 거고. 변 대표님하고 제가 출연한 게 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본 것 같던데요. 그럼요. 그럼요. 출연자, 네. 다른 출연자들하고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네. 못된 버릇입니다. 네. 그거 엄청 압박받는 거 있죠. 어떤, 아, 조회수? 어떤 팀이 네. 이제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하, 뭐, 부모를 시키기 위해서 저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조회수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네. 은근히 되게 신경 쓰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 때는 제가 그 방송을 막 사방팔방에 아. 조직원들까지 동원해서 막 풀어요. 네네. 야,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쇼도 하고. 네, 아니 좋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네. 얼마 안 나와도 신경 안 쓰는데 그래도 미안해서 초대해 주신 분들. 아니 그럼요. 책을 냈을 때 저자가 뭐 팔리고 안 팔리고는 출판사 몫이지만 아, 출판사가 그렇죠. 너무 경영 압박을 느끼거나 맞아요, 맞아요. 내가 애써 책을 냈는데 너무 안 팔리면 아, 그럼 좀 저자들이 열심히 뛰는 분들 많아요. 네, SNS에도 네. 자기 책 창피한 것 같은데도 무릅쓰고 홍보하고 맞습니다. 이런 분들 뭐 저는 어떤 면에서 정직한 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그 예의죠. 예의 매너죠. 왜냐하면 네. 자기는 자기를 부각시키고 싶지도 않고 쑥스러운 말 탄다 하더라도 잘 초대해 주신 분, 네, 유튜브 채널, 그다음에 출판사를 생각하면 미안해서라도 그래 내가 좀 쪽팔리더라도 홍보해야지. 근데 그걸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도 저 되돌아보고 쓰다 책. 네, 저 많이 팔렸죠. 저 출판사에서 네. 북꽃마 출판사인데 가난한 출판사예요. 출판 기념회를 하자고 그랬어요 저한테. 네. 출판 기념회는 저는 정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출판 기념회, 결혼식, 장례식장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회수가 꽤 됐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상호주의거든요. 네, 상호주의인데. 네,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 와, 네. 근데 출판기념회면 정치한다고 오해받을까 봐. 네. 2019년도에 네. 그냥 아, 정말 저는 다른 사람 부담도 주기 싫고 정치한다고 오해받기 싫습니다. 뭐 안 했거든요. 근데 출판기념회면 최소 몇천 권이 팔린대요. 그 자리에서 팔리는 게 좀 있죠. 한 명이 네. 와서 네. 막 10권도 사가는 거예요. 아, 10만 원도 주고 하고 막. 정치인들 출판 기념엔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책값도 네. 5만 원인데 예를 들면 10만 원 주고 하고 막 이러는 네.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미안해가지고 열심히 팔았고 한 4,500권인 거 아이고 요즘 같은 출판 환경에서 4,500권이면 어마어마하게 네. 팔린 거네요. 네네네. 다 이제 꿈수저 청년 장학금에 기부했어요. 네. 저 책 인쇄는 제 어차피 제 활동이지만 제가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시민사회 동지들하고 하는 활동이니까 다 이제 그래서 내일 꿈수저 청년 장학금 여섯 번째 9명 또 잠깐 소식 있는데 그럼 우리 안 소장님은 뭐 먹고 사세요? 저는 그냥 이슬 먹고 살죠. 이슬 먹고 네, 이렇게 돼요? 와, 참이슬. 참이슬만 먹으면 밥도 안 먹어도 살도 찌고요. 아, 참이슬. 활동이 되고 술 먹은 김에 이 열받은 역 같은 세상 잠도 잘 오고요. 네. 아니 초대 손님은 오국장님인데 왜 아니 문득 궁금하죠. 선배님이 저한테 저는 집에 좀 갖다 주고 네. 그다음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노후가 불안하니까 네. 대한민국 책임도 안 져주니까 윤석열 같은 자들 잘 약간 비상금도 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회버리자 뭐 이런 식입니다. 네. 아이고, 네. 어차피 뭐 고마운 한 푼도 하늘에 못 갖고 하잖아요. 제 다음 기부 목표는 장발장 은행입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아니 안돼 인권위원회는 저번에 기부했는데 기부 못하게 하셔갖고 기분 나빴어요. 아유, 무슨 말씀? 농담이고 네. 인권위원회 저희 제가 오래된 회원입니다. 네, 한 달에 2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거 말고 민생경제연구소랑 민주시민기독연대 그 카타콤교회 양의사 목사님 팀이랑 제가 둘이 모금을 해가지고요. 이건 개인 기부 말고 또 단체 기부를 제가 하는데 인권위원회 좀 보내드렸더니 아이고 쟤들보다 더 가난한 것 같은데 기부를 하셨냐고 또 인권위원회가 받은 금액을 더 가난한 풀뿌리 NGO에 다 기부하셨죠. 참 고맙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고 있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기 그 네. 대전 인권위원회인가 거기에 보내셨어요. 그럼 인권연대는 지부가 대전 인권연대 맞는 거예요? 저희는 지부 없습니다. 그 자매단체 있잖아요. 네네, 그냥 독립된 단체들입니다. 그럼 대전하고 네. 대구인가요, 그게? 아니요. 충북 지역을 기반으로 네. 활동하는 인권연대 숨이라는 단체가 숨. 있고요. 네. 네. 지금 뭐 그 정도. 아, 그렇게 네. 네트워크가 있고, 그럼 서울에 있는 단일 조직이고, 네. 장발장 은행은 인권연대가 주도해서 만든 별도의 법인인 거죠? 법인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요. 별도의 네. 독립임의단체. 지속가능한 인권운동을 위해서
약간 문어발식으로 자회사를 네. 여러 개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저 2015년에 만들었고요. 예. 그거 말고도 이제 곧 출범할 연구소가 있고요. 아. 저희가 뭐 5월 발상이라는 인권연대 산하에 네. 이제 장발장은 인권연대 산하라고 해야 돼요. 인권연대가 만든 별도 네네. 프로젝트예요. 부설, 부설이죠, 부설. 부설. 네. 우리 안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안녕을TV가 꿈새청년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네네. 좋고 그다음에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소 네 법인화 작업은 했고 이제 네. 곧 출범식 할 겁니다. 아 법인으로 네 인권평화연구원 왜냐면 아, 여태까지는 저희가 어. 어떤 태도였냐 인권연대는 지금 법인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네 뭐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죠. 네. 네, 비영리 민간단체고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인데 근데 법인은 아니죠. 네네 최초로 법인격을 갖는 건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누군가 혹시 뭐 기부하겠다 이러면 저희는 여태까지 안 받 났거든요. 아 물론 그런 기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냐 하면 없었지만 근데 최근에 방침을 바꿔서 뭐 이렇게 교회 같은 잘하셨습니다. 거 교회 같은 거 주시면 그냥 받으라고. 네. 그리고 인권연대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하고 기부금 소득공제는 가능한 단체잖아요. 네네, 그럼요. 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꿈사 청년 장학기금에 기부하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소득공제조차 기본 소득공제조차 못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저희도 장발장은행에 기부하시는 건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꿈청년 장학기금을 법인으로 만들어 이거네요. 그냥 그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기본 소득공제 영수증을 네, 많이 그렇죠. 해서 소득공제도 사실 네. 많이 해드리는 거 아닌데 기부 문화 확산을 네, 위해서 네, 그 정도 인사는 네. 해야죠. 그리고 본인은 기부금이 국가로부터 공식 공인받는다는 기분도 더 네네. 좋다 하더라고요. 그냥 공인이 못 받는데 보다는. 그래서 물론 그런 기본소득공제 영수증이 발부가 안 돼도 민생경제연구소를 응원해 주신 분들 때문에 제가 굴러왔죠. 그 장학재단 이름은 누가 졌어요? 아 지금 김현성 TV를 같이 하는 네. 지금 공동방송 김현성 TV 이분이 지었어요. 아 김현성, 김현성 씨,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지금 김현성과 호요사들 TV. 네네. 조영민 인권연대 연구원님. 연구원님의 네. 친구. 네네. 그리고 인권연대 회원이라고 하죠. 인권연대 알겠습니다. 회원. 네. 그분이 지었고.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흙수저, 뭐 금수저 얘기만 하다가 수저도 좀 새로운 버전의 수저가 나와야 아, 되는데 그럼요. 이게 꿈 수저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미지가 너무 좋대요. 네, 꿈. 뭘 말하는지 알겠대요. 네. 그러니까 흑수저, 무수저도 도와야 되지만 응원해야 되지만 꿈 수저는 더 돕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사회와 연대하고 대한민국과 국민들과 자기 삶의 미래를 열심히 설계하는 분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부끄럽지만 다섯 번에 걸쳐서 그동안 30명. 아이고. 이제 9천만 원은 이제 지원을 했고 네네. 이번에는 이제 지원자가 늘어나니까 좀 늘렸어요. 9명 2,700만 원. 네. 내일 안징을 TV에서 생중계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예. 근데 장발장 은행은 그것도 훨씬 더 실적이 저희요? 예, 더 좋잖아요. 뭐 20몇억. 와, 네.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교가 안 되네요. 저희는 정말 조그만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징을 TV에 안징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술 먹다가 네. 야, 우리 술만 먹지 말고 조금이라도 안징을 너가 돈 좀 내고 우리도 좀 낼 테니까 좀 돕자 이렇게 된 거고 장발장 은행은 정말 우리 인권운동과 사회운동과 그다음에 뜻 있는 성직자분들 다 모여서 벌금을 못 내고 감옥에 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해서 만든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벌써 수십억 지원이 됐을 겁니다. 근데 네. 나중에 이제 꿈서 찾는 장학기금도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그래요. 저희는 네. 아마추어로서. 아니 저희는 장발장 은행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이렇게 법률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뭐 고소고발 같은 경우도 많이 당하시고 하기도 하지만 그럼요. 근데 이제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 공정해야 되는데 네.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형벌의 대부분이 벌금형이거든요. 실제로 징역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네, 경미한 범죄들에 그럼요. 따라서. 그러니까 벌금형이란 건 뭐냐면 감옥까지 안 와도 될 만큼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분들인데. 경미한 범죄, 생계형 범죄들. 그렇죠. 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어떤 식이냐면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보내요.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국가가 안전장치도 가지고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건 좋다 치더라도 벌금을 매기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네.
뭐냐면 국민연금도 그렇잖아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서 다른 벌금 매깁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도 그래요. 다른 그렇죠. 액수 예, 납부액이 다르죠. 근데 벌금만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액수의 벌금을 내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무척 고통스럽고요. 예. 또 이분들이 벌금을 못 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가잖아요. 하루에 10만 원씩 하면서 예.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감옥에 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가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고통이 배가 돼요. 네. 그런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른 벌금을 내는 거, 이거를 소득 재산 비례 벌금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원래 장발장 은행전에 일수벌금제. 네, 일수벌금제라고도 하죠. 날의, 예. 날의 숫자대로 벌금 매기는 거예요. 벌금 그렇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일, 20일 예. 이렇게 매기는. 그리고 이게 유럽이 다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 일수벌금제는 소득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죠.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어저께 네.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라는 분을 만났거든요. 네네. 그분도 시사부로라는 유튜브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핀란드에서 살다 왔는데, 네. 당시 자기가 살 때 핀란드에서 유명한 사건이 네. 노키아 부회장이 네네. 교통범 지금 위반했는데, 1억이 부과돼서, 네. 노키아 부회장이 억울하다 해서 그때 핀란드 사회가 발칵 뒤집혔대요. 그래서 논쟁 끝에 뭐가 억울하냐. 너 5만원 내면 똑같이 서민들하고 너 수시로 이길 거 아니야. 야 서민들은 5만원이 무서워서라도 지키는데 넌 아니잖아. 핀란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정리를 했대요. 근데 그게 제가 오창욱 국장님이 소개한 그런 일을 소개한 칼럼을 읽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걸 현장에 당시 쓰던 사람을 직접 만나니까 와, 오창욱 장님 그때 그, 썼던 칼럼이 네. 정말 생생했구나. 팩트에 의거해서 네,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 뭐, 노키아 부회장이 오토바이 타다 그런 건데 네. 핀란드가 그런 재산 비례, 재산 소득 비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 했냐가 중요한데 1921년에 했어요. 시작이. 와. 그러니까 102년 됐어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무리 못나도 우리가 핀란드 같은 나라가 100년 전에 했던 제도를 시행 못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럼요.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네. 국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돈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더 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더 피곤한 일도 아니고 아니, 심지어는 국가 입장에서는 네. 소득이 늘어나는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조금 깎아주더라도 부자들이나 대기업은 더 많이 내니까 세외 수익은 늘어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세수 늘어날 네네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1유로예요. 부자면 뭐 1500원, 1500원 네. 정도로. 부자들은 얼마냐면 하루를 일당 얼마 쳐주냐면 얼마일 것 같아요? 한 뭐 10배? 10배나 100배? 100배? 100유로? 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그것도 굉장히 크니까. 그렇죠. 근데 독일은 형법이 어떻게 적혀있냐면 3만 유로예요. 분위가 3만 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아. 가난한 사람은 하루가 1유로고 1유로. 가장 부자는 3만 유로. 3만 유로. 너 그래야 더 조심하고 그래야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느낌이. 소득 차이가 있으니까. 네. 재산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럼 독일만큼 못하더라도 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배 차이라도 투자 아니면 100배 차이라도 투자. 그럼 그만큼 더 공정해지잖아요. 인력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싫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그 정도로 국민 다수에게는 네. 유리하지만 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벌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대한민국은 불평등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인 불평등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지배계층 또는 엘리트 계층들이 그것을 아 그 뭐 그걸 뭐하러 뭐 분란 일으키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부해 온 거예요. 왜? 결국은 소수 기득권에게 유리한 제도잖아요. 똑같이 범칙금 어겨도 우리는 정말 5만 원 나오면 피눈물 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5만 원 뭐 그래서 그 5만 원 때 우리는 조심 더 조심하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 뭐 과태료 5만 원 그냥 어겨버리고 내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 안, 제가 안 소장님 하셨던 일 중에 하나인데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을 쉬잖아요. 예.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그거를 롯데라든지 신세계 뭐 이마트 그다음에 현대 이런 데서 안 하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아유, 국회에서 정말? 우리 조영민 선생도 정말 애쓰셨는데 예. 우리 조영민 연구원이 을지로요 민주당 을지로 그러니까. 계실 때 제가 같이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금 숨통처럼. 에?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쉬는 거잖아요. 이때 국회에서 그 재벌 총수라고 하는 사람들 정용진 아. 동생 뭐 정유경 그다음에 신동빈 이런 사람들 부르니까 하나같이 안 왔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안 온 게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증언 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인가 뭐 그렇게 돼서 기소가 됐어요. 그게 그 사유를 네. 가짜라거나 아니면 사유도 없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요.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당시에 벌금 500만 원인가 550만 원이 선고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 내고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걔들이. 그래서 맞아요. 항소도 안 하고요. 예. 땡큐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 정용진 씨가 벌금 500만 원 정도를 얻어맞게 된 것에서 어떤 고통이 있어요. 아무런 고통도 없는 거죠. 무섭죠. 껌값도 안 되겠죠. 아, 이게 정확하다. 껌값도 안 돼요. 예전에 네. 그 SK 최태원 사촌이 네. 그 노동자 1인 시한다고. 아, 최재원인가는 네. 건 뭐. 네, 아주. 그 영화 베테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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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 새끼 잡아와놓고는 엄청 때려놓고 문제되니까 2천만 원 딱 주고. 네. 그 2천만 원도 껌값처럼. 네. 그 진짜 실화잖아요. 여러분. 영화 베테랑의 그렇죠. 그 모티브가 된 건데. 뭐 한옥으로 김승현 회장도 그랬고요. 아, 네. 지 아들 누구랑 어깨 부딪혔다고. 네. 조폭들 풀어가지고 잡아다가 뭐. 청계산에서. 네. 묻어놓고, 거의 이제 묻어놓고 뭐. 당시 한글 보도는 뭐 사경념 회장이니까 총을 겨눴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안 됐는데 당시에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엎드려놓고 빠따를 네. 쳤죠. 빠따치 네. 오랜만에 빠따 들어. 여러분 심없이 오창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벌써 우리 자 제가 지금 저희 딱, 구독자 지금 10명 늘었습니다. 네, 잡아 감사합니다. 자 네. 여러분 자 이분이 바로 오창국장입니다. 어떤 일 하시냐 하겠죠. 벌금을 소득에서 비례게 내자. 일수벌금제, 소득 비례 벌금제를 주장하셨고 그걸 하면서 벌금도 못 내서 대신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가난한 분들이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혼자 사는 사람이면요. 차라리 갔다 올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고요. 근데 만약 어린애가 있거나 모셔야 될 부모님 있거나 식구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만약에 10일 동안 100만 원 못 내갖고 10일 동안 만약에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아프신 또는 젖먹이 얘기가 있다. 엄마든 아빠든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런 벌금은 그런 경우에 국가가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당연히 없죠. 없어서 그래서 못 가는 장발장 은행이 벌금 대신 내주는 거고요. 빌려주는 거죠. 형태로는. 근데 무담보 무이자를 빌려주죠. 못 갚아도 강제집행은 안 하시죠? 못 갚으면 저희가 기다리죠. 네, 예, 그래서 언제까지 갚으실지를 또 대화를 하고. 그래서 오늘 진짜 인권연단 저는 케미가 맞는 게 제가 방금 매불쇼에 가서 네. 엄마랑 아빠가 갑자기 감옥 가버리거나 둘 다 또는 엄마 한 부모가 가장 많으니까 요즘에 엄마랑 살거나 아빠랑 살거나 엄마는 아빠가 감옥 가면 어떻게 되겠냐. 아이는 얼마나 황당하고 불쌍하냐. 그랬더니 정영진 MC하고 최욱 MC님이 물어보더라고요. 부모가 다 감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요. 옛날에는 많잖았는데 윤석열이 그 조국 가족들 멸문지하는 거 봐라. 요즘 법이 더 가혹해져서 요즘은 부모를 동시에 보내기도 하더라.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제 최욱 MC하고 정영 MC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매불쇼에서도 장발장을 여러 번 소개를 했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일단 장발장은 어쨌든 벌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버린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 나와버리는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또는 한 부모. 그럼 아이가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걸 도와주는 아동복지 NGO가 새우미라는 NGO가 있는데 네. 거기를 홍보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랑 친한 분이 에어컨을 세우매 그 아이들이 더듭게 에어컨이 없는 집이나 에어컨이 낡아갖고 기능은 안 좋고 오히려 전기세 많이 나오는 집이 있으면 새 집, 일단 새 집을 교체해 주겠다. 아이고, 네. 새 것으로 설치해 주구나. 그걸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움도 기억해 주시고, 장발장 은행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진짜 귀중한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모셨고요. 자, 지금부터는 오창익 TV가 지금 743명인데,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지금 안진걸 TV 11만 6천, 현재 65명 들어와 계시고요. 인사이트 TV 2만 5천 600명 돌파했고, 현재 10여 명 들어와 계시고요. 뭐 이건 절대 뭐 저희 역량이 차이가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맥 TV, 우리 뉴스맥 TV도 지금 공동방송하는데 네. 6,660명 돌파했고요. 10여 명 안팎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112만 명 돌파했는데 현재 100여 명 들어와 계십니다. 자, 이분들이 김현성 오유사들 1690명 분명히 오창TV보다 나중에 생겼는데 벌써 1000명을 돌파했어요. 아이고, 네, 이거 제가 오창희 국장님 팬이자 후배로서 인권위원으로서 용납이 안 됩니다. 김현성과 호유사님 죄송하지만 김현성 TV보다 오창TV가 더 잘 나가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그냥 제 멋대로 네. 씨부리는 겁니다. 아유 이상하다. 시부리다. 이거 방송용 아닌 제 멋대로 그냥 냇가려본 겁니다. 냇가리다. 냇가리다도 극습 전하는데. 냇가리다는 건 표준어지만 맞진 않죠. 제 멋대로 네. 읍조려본 겁니다. 로 하고요. 오창익TV가 지금 구독자 703만 명에 시청자가 10여 명인데 자 여러분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지금 안진걸 TV, 서울의 소리,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김현성 TV로 보는 분들이 750 다 같이 오창익 TV로 지금 들어가 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창익 TV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리나라 경찰개혁의 선구자, 경찰 문제 최고 전문가, 그리고 벌금이 불평등한 걸 알고 소득비례 벌금제를 주장하신 선구자, 저희들과 함께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왜 내냐, 그 막히는 거북이 도로가 됐는데 그래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게 만든 당사자,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맞서 싸우고 또 진보 중도 보수연대도 적극 참여하셔서 언젠가 촛불집회, 아 촛불집회는 저번에 발언하셨고 이제 진보 중도 보수연대 발언을 하기로 약속한 약정자, 그리고 벌금도 못 내고 감옥에 가서 아이들, 부모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서 장발장 은행을 만들어서 장발장 아시죠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은촛대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아 은촛대를 훔쳤나요 그때? 네. 아 맞군요. 예 죄송합니다. 빵을 훔친 게 아니죠? 빵은 맨 처음에 훔쳤고요.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쪽을 훔쳤다 감옥 가서 갔다 와서 다시 또 은촛대 네, 무려 17년 네. 은촛대를 훔쳐서 그걸로 미래일 주교가 그걸로 거듭어 줬는데 저기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런데 용서를 받죠. 네. 이제 촛대를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한테 잡혀가지고 너 네. 어디서 왔냐 그래서 그 주교님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성당에. 네. 미래일 주교님. 네. 근데 그분이 왜 촛대를 가져갔냐. 네. 내가 은쟁반도 줬는데 이러면서 더 준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용서받고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서 거듭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와요. 네. 나와서 전문용어로 삥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애 삥을 뜯고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안 바뀌고 제가 장발장 이게 재밌는 게 빅토르 히고 레미제라블을 다 읽어야 되는데 네.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소녀 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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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판으로 제가 장발장을 네. 압축적으로 읽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풀버전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라는 게 미래일 주교가 정말 따뜻하게 보듬어줘서 변화했다 하면 쉬울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니까 그럼요. 장발장이 변화하는 건 한 단계가 더 필요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진짜 변화하고 그다음에 그 변화된 이후에 장발장은 놀라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꼬재들을 품어주고 예, 무슨 공장을 만들었는데 노동자들을 노동 존중 자본가로 나오죠. 시장이 되기도 시장도 하고, 됐죠. 네, 또 프랑스에 여러 혁명이 있었는데 혁명에도 참여하고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참여하고.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뭐 우리가 벌금을 내기도 하는데 벌금도요. 안수장님 정말 저희가 장발장 은행 하면서 화나는 게 이런 거예요. 누군가 돈을 빌리고 싶어요 은행에.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 잘 대출 안 해주잖아요. 국민은행이 국민 별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은행이 우리하고 같이 안 놀라고 그러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은행이 우리랑 하나 되길 거부하고요. 그럼요. 근데 네. 거기 자본하고만 하나 되고. 국민은행이 국민 네.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우리가 아니라 저들하고. 자본가들 네. 대자본으로만 병원도 그래요. 저 성모병원 가서 성모님의 사랑 잘 못 느끼고 와요. 못 느껴, 그런데, 못 느껴. 그런데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런 예. 그런 경우에 정말 당장 돈은 얼마 필요한데. 근데 예전에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프로젝트도 했잖아요. 긴급 생계 뭐 자금을 좀 빌린다. 주빌리은행도 만들고. 네, 그건 채무탕감. 채무탕감 해주고 네. 그다음에 긴급 생계 뭐. 그러니까 프로젝트. 그런 것도 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당장 2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냐면 당신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어 한번. 알아봐 주겠다. 네. 당신 통장을 보내라 하면 그래서 열에 열 산에 많이 보내요. 당하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대포 통장. 또 불법 대부업자들한테 사채업자들한테 저기 어쩔 수 없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100% 네. 뭐냐면 대포 통장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에서는 보내게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 내 통장이잖아요. 대포통장을 가져가서 나쁜 범죄에 쓴 범죄자들은 보이스피싱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범죄자들은 오히려 잘 안 잡히는데 내 통장을 보냈으니까 나는 금방 검거되는 거예요. 네. 그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데 네. 초범도 500만 원씩 선고합니다. 아.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판결문. 금융 교란사범으로 몰려가지고. 네네, 판결문에 그렇죠? 보면 또 약식명령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네. 대목이 다 나와요. 네.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통장을 보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됐다는 대목이 고스란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국가가 이거 사람 잡아다가 야단치고 벌금만 매기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경우에 좀 계도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기관에서는 통장 보내는 일이 없으니 통장 보내면 안 됩니다. 당신 범죄자 돼요. 벌금 500만 원 나와요. 재범이면 1000만 원이고 구속도 돼요.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네.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국가 역할이지. 그때마다 말이야 이렇게 벌금 매기고 또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벌금 맞게 된 사람이 막 검찰청에서 읍수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낼 돈이 안 돼요. 예. 이러면 이분들이 검찰청 직원들이 친절하게 장발정 은행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 너무 화나 죽겠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억울한 사람 찾아오잖아요. 네. 그럼 헌재 직원들이 정말 아유, 죄송한데. 요 근처에 참여연대가 있는데. 이렇게 안국역 사거리에서 우회 전하시면. 저기 종로경찰서 건너편에 네, 3층에 참여연대가 있고 거기 가면 안 거기 가면 시민권리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상태 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 헌재에서 안내 받았대요. 네. 에라이 헌재 이놈들아, 니들이 좀 억울한 사람들 좀 구제해봐라. 제가 막 소리 지르고. 아니 헌재는 뭐 법률적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호민관으로서 역할을 그 부분에서 잘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그. 행안부 장관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땡땡이란 분이요. 상민이란 이름 굳이 얘기하기 싫어서. 그분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저는 그건 너무... 정말 법조 모범생으로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투는데 탄핵 제도는 그게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검찰총장이건 판사건 간에 정치적 고위공무원 파면 제도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원래 형법상의 유죄 선고를 기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정치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정치 재판이에요.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정말 이태원 참사 같은 데서 책임을 제대로 졌냐 안 졌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결정문만으로 보면 기각을 했더라도 내용적으로는 탄핵을 인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하죠. 본인도 또 지적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단히 평균적인 공무원 시각에도 대단히 미흡했다. 그러면 바로 그런 사람을 파면해야죠. 네. 평균적 공무원도 안 되는 사람이 장관으로서 행정안전부라는 주요 부처를 이끌고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잼버리 사태가 난 겁니다. 그런 자들을 봐주고 그런 자들이 안 소장님은 정말 뉴스를 예. 잘 안 보시네요.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난 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난 거죠 라고 말한다고. 지금이 문재인 네. 정권 7년짜라는 소문도 돌던데요. 네. 지금이 문재인 정권 7년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은 죽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7년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고 지금 직권을 연장하고 있는 거야. 좋습니다. 자, 우리 잠시 방송 봐도 인권연대 오창식 국장님이 얼마나 해박하고 역사와 사회와 우리 국민에 대한 애정이 깊은지 아시겠죠? 예전에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이 장발장 그게 이제 사실 카톨릭의 자유평등 박애 정신에 의거한 소설이고 빅토리이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대혁명은 1789년. 그러니까 1848년 혁명 이야기죠. 레미제라블은. 아니요, 1830년 하여튼 뭐 중간에 조금만 조금 혁명이 계속되는 있어요. 혁명의 이야기. 계속, 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혁명 이후에 네. 갑자기 본날이 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엄청난 뭐, 혁명과 반동이 있잖아요. 뭐 나폴레옹으로도 갔다가 근데 사실 우리는 복귀했다가. 1780년대 그 대혁명 말고 오히려 레미제라블 배경 때는 1800년대 중반의 혁명이 그게 오히려 인민혁명 그다음에 진보혁명, 뭐, 민중혁명 성격이 있을 거 아닌가요? 민중혁명은 뭐 파리꼼륜이라고 파리 하는 네, 1871년 사건이 네. 컸죠, 그건. 그러니까 뭐, 정통사회운동에서는 1700년대 프랑스 대혁명보다 1800년대에 그 굉장히 진보적인 민중혁명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 우리가 좀 배울 거는 이렇게 혁명이든 뭐 또는 항쟁이든 간에 또 민주 대투쟁이든 간에 단박에 되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윤석열 정권이란 존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뉴스 보기 싫다는 분도 많고. 너무 힘들지. 또 대통령도 힘든데 부부가 더 힘들다. 김건희 대통령까지 설치시니 네, 나 대신. 뭐 연립 정권이다, 공동 정권이다 뭐 이러고. 저는 김건희 정권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예, 저는 그런 측면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네네네. 저는 넘버원은 김건희라고 봅니다. 그래 보여요. 지금 뭐 대통령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분은 대통령 말고 대통령 네. 역할을 하시는 윤석열 분은 윤석열 씨는 항상 술 앉았다가 앉았다가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시는 분들 많지만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인권을 위해서
한국이 많은 걸 한 것 같지만 지불한 게 많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선거 독재를 초래하기도 네. 하고 예, 예, 예. 우리가 촛불 이후에 굉장히 방심했고 방심했습니다. 제도 개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인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촛불 정부라고 말만 했지만 실제로 촛불 정부에 어울리는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는 못했고 그러니까요. 뭐 최저임금 같은 걸 제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런 게 이런 반동을 불러온 거고 뭐 반성하면 되고요.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하겠다라고 마음들을 모아 나가고 우리 안에 있던 열정들 있잖아요. 그 열정들을 시키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 안진걸 TV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 이 멘트 어땠습니까?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훌륭하셨고요. 아니 이게 왜냐면 우리 다 교두보거든요. 예. 군사 용어로는 진지 같은 건데. 예.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둥지가 되는 거고 안전판이 되는 거고 지금 당장 KBS, MBC가 이제 요동치고 있잖아요. 아 거기 못 지키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뭐 저는 못 지킬 거라고 돼요. 봐요. 네. 왜냐하면 저쪽에 뭐 다 있으니까 네. 방통이 장악했고 네. 그다음에 KBS 이사회, MBC 이사회, 박문진 이사회 다 이사장들 쫓아낼 거고 내일 모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런 네, 짓을 네. 하고 그다음에 있죠. 이제 바로 사장 바꿀 거고 그다음 뭐 하죠? 그 다음에, 저, 김종배, 뭐, 누구야, 신장실. MBC 김종배, 신장실. 뭐, KBS 뭐, 주진우 라이브, 뭐, 이런 거. 주진우, 뭐, 그 다음에, 아침에, 뭐, 이런 거 다 라디오에. 최경영. 우리 최경영 기자님, 진짜 속 시원한데. 그 다음에, 홍사홍 기자님. 네. 경제쇼도 잘릴 거야, 아마. 그럼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어디, 저, 도서관 같은 데서 근무하게. 그쵸? 너 책 좋아하니까 책에 나와라. 어디 그런 데도 보내잖아요, 막. 연수원. MBC 부설, 아이스링크장. 네네, 맞아요. 관리, 아, 네. 기자들 그런 데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동관이 앉으십니다, 여러분. 아니,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지난번 MB 때보다 이명박 정권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세게 하고요. 네. 훨씬 더, 뭐랄까, 선이 굵다 할까? 더 폭력적으로 더 거칠고, 하고 있죠. 더 거칠죠. 왜냐면,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도요. 최소한의 국정 운영의 기본은 지키고, 눈치는 봤어요. 사과도 하고. 윤석열, 이 김건희, 청공, 이 뭐, 이 최순실 집단은요,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비리가 발견되어도 10원짜리 하나 표준이 없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제가 저 작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신감의 원천은 이란 네.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오, 너무 잘 쓰셨네요. 네. 딱 근데 들어가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자신감의 원천은 뭘 것 같아요? 천공? 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렇죠. 정치검찰. 검찰이니까. 심지어 경찰까지 장악하고. 네, 경찰이면 뭐 장악하기 쉽죠. 뒤에 검찰을 베이스로 두고 있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양평 고속도로도 그렇고. 네. 상상한 거 그 이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나중에 먼 훗날에 뭐 KBS 이사장 쫓아낸 게 문제다라고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땐 임기 끝난 다음이거든요. 임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일부 실무진 그런 장치도 해놨을 것 같아요. 실무진들이 처벌받는 정도로 끝내거나. 지금 그런 거 많죠. 원희룡 장관이 네. 그런 무슨 말이죠. 그렇죠. 원희룡. 지금. 잘 몰라요. 처벌이 돼도 뭐. 원희룡 정도 되겠죠. 원희룡. 원희룡도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원희룡도 실무진을 계속 떠넘겼잖아요. 늘공이 문제다. 네네. 아니, 어공이, 아, 늘공이 문제다. 이랬는데. 자, 여러분. 인권연대. 정말 천주교인권운동 시작해서 인권연대를 98년도에 만들었던 99년. 네. 99년 만들었었고, 처음에 조영민 연구원이 간사하실 때 제가 가가지고, 아, 회원이 할 때 제가 그때 회원 가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그러면, 와, 저도 25년, 24년 차 회원인가요, 그러면? 제 기억엔 23년 차인 것 같은데. 왜냐면 저, 아니요. 99년대 가입했어요. 아, 그랬나요? 정확히 네, 99년대 네. 가입했어요. 명부를 보면 되는데. 예, 있어요. 네. 저 명부에 남아있습니다. 하여튼, 오랜 회원입니다. 예, 초기 회원. 초기 회원이 30명쯤 있을 때, 그 중에 한 명. 네. 그때부터 만원을 내기 시작했어요. 민원연과 인권연대부터 가입하자. 경찰개혁, 언론개혁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네. 기억이 나고요. 민변은 이제 검찰개혁. 하는데 민변은 회원을 안 받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렇죠.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참여인데 참여인데가 또 검찰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서 참여인데였고 딱 3박자로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 자 인권연대 오창익 TV 여러분 자 인사이트 TV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25,600명 인사이트 TV 구독하기 좋아요 자 강민수 대표님 8월 15일 광주 집회 가시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8월 15일 날 광주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변희재 송영기 림세은 박진영 남태우 시사의 품격, 또, 이용빈 의원, 민영배 의원, 정말 이번에 많이
광주 한번 같이 가시죠. 8월 15일 날. 네, 아니 저는 제가 곧, 초대했는데 뭐 안 되신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바로 광주 일정이 있어서. 네. 그러면 15일 날 내려왔다가. 아, 그러니까 제가 발언도 안 마시죠. 22일도 있고요. 29일도 있고. 촛불집회만 발언하고 진보 정도 연대 보수 연대에서 아직 발언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아니 뭐 갈게요. 네, 그 다음 일정으로. 혹시 저희들에 대한 편견 있으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두 분 다 사랑합니다. 예, 예. 진보 중도 보수 연대. 저는 안 변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요즘엔 김종대 의원님하고 부승찬 전 대변인까지 결합해가지고. 네네, 좋죠.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이트 TV. 그분들은 정말 애국심이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은 의식이 있고. 오창국장이랑 통화하죠. 오창국장이 경찰계에게 한우물 받다면 그분들은 국방계에게 한우물 받아가지고. 네네. 군대 문제. 이번에 그 또 완전 지금 군대 아살판 됐잖아요. 아니, 경찰이 이첩하여 돼서 이첩했더니 그 사람을 지금 항명죄로 압수해버렸잖아요. 그분, 우리가 인권연대랑 우리가 그런 거 옛날에도 뭐, 공익제보하거나 열심히 한 사람들 보호하는 운동 있잖아. 그거 해야겠더라고요. 네, 네. 진짜로. 그분. 아니, 그러니까 해병대 정신을 운동. 많이 얘기하는데, 해병대 정신은 수사단장인가 그 대령이 네. 갖고 있는 그렇죠. 것 그분이 유일하게. 갖고 있죠. 네. 그 해병대 사단장, 군인,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네, 군인들이 좀 자존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군인이건 경찰관이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이건 간에 자꾸 비굴하게 만들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말고요, 당선 소감이란 거를 발표해요, 3월 10일 날. 예. 대통령이 확정된 다음에 아침에. 당선 소감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째, 지금처럼 자유란 말 많이 안 해요. 한 두세 번밖에 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절대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참모들이건 공무원들 뒤에 숨지 않겠다. 그 이야기도 했었죠.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고 네. 정말 와 이대로만 되면 윤석열 정권도 그래도 우리가 역사의 뭐 발전을 거쳐왔으니 그렇게까지 엉망은 아닐 거다. 이 사람들이 네. 괜히 공포를 조장한 거야. 네. 라고 생각할 만큼 당선 소감이 좋아요. 아. 그런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건 완전히 좋지는 않았고 아니 그래도 약간 기본적인 멘트는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거로 보면요 좋아요. 지금 아, 지금에 비하면 훨씬 네, 낫죠. 네. 와,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예, 우리 오창국장님 이야기만 들어봐도 여러분 너무 좋죠. 한 달에 한 번씩 모실까 생각 중이고요. 자, 인사이트 TV 25,600명 오늘 이번 주로 3만 명을 만들어 주십시오. 뉴스백 TV 66,600명. 이번 주 중으로 만 명을 목표로. 안 되겠지만. 소리소리는 112만 명. 소리소리는 이번 주에 113만이라도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현성 호우요사들. 지금 현재 1,690명인데, 현실적으로 1,700명은 만들어드리죠. 그 다음에, 지금 오창익 TV가 아까 몇 명이 시작했어요? 저희 733명에서 시작했습니다. 733명에서 지금 761명으로 네,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 접속자가 14명인데요. 네. 네. 그리고 저번에 제가 갔을 때도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아, 그럼요. 좀 생색 좀 내겠습니다. 네, 그럼요. 생색 아니고 네, 요즘 굉장히 네. 안 좋은 일이 많기 때문에 생색이 되면서 네. 네. 그런 걸 뭐라 하죠? 깔때기 정신이라 그러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자, 네. 자, 먼저 오늘 오창익 TV로 또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세월의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김현성 TV, 뉴스맥 TV 여러분, 오창익 TV 한 번만,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아이고. 계속 들어와라 그러면 죄송하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동접을 확 늘려보고, 그 다음에 지금 구독자 761명인데, 오늘 800명까지만. 그래, 오늘, 물론 이제 끝나고는 800명 돌파할 건데, 우리가 방송 끝내기 전에 800명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면 어때요? 지금 소리소리와 안진걸 TV만 계신 분이 200명이 넘는데, 네. 한 번씩만 들어오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김현성 TV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게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요, 유튜브계의 사회연대입니다. 좀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좀 똘똘 뭉쳐서, 그리고 소리소리나 오마이TV나 매불쇼나 스피셜 큰 채널들은 좀 작은 채널들 계속 홍보도 좀 해주면서 동반성장 전략, 우리 헌법이 명시한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 국민 유튜브의 균형적 구독자 증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계속 우리 오창익 TV로 들어오고 계시나요,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어와 주십시오. 오늘은 오창익 TV의 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다방, 서울의 소리에서 오다방, 오창익 TV 같이 방송해 주십니다. 서울의 소리는 너무 훌륭한 곳이고요. 이번에 8월 15일 광주 집회 때도 우리 서울의 소리가 무대랑 음향이랑 다 됩니다. 정말 서울의 소리는 제가 나중에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 돈 벌면, 반디 소리소리는 제가 지금도 훨씬 더 많이 기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발장 은행도 제가 기부할 겁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딱 기부를 해야 될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역사적인 시민모금으로 2천만 원 보내버렸잖아요. 그 윤석열 한동훈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걸 보고 한 시민이 제가 스페이스 TV 끝났는데 찾아왔어요. 가방을 줘요. 1,000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에 바로 갖다 줬죠. 네. 그래서 그분 전후에서 역사적인 시민모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돕는 4억이 돌파됐어요. 모금이요. 정말 대단한 이제 우리 시민들의 행렬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오창희 TV의 날이다. 오다방의 날이다. 오창희 TV로 바로 지금 돌아와서 동접도 늘리고 오 그다음에 저기 구독자 반드시 우리가 방송 끝내기 전에 800명으로 가보자. 800명으로 가보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오 768명까지 네, 쭉쭉 아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장발장 은행은 벌써 20억을 지원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뭐 21억 4천. 그 네. 실적 언제 만들어졌고? 2015년 2월에 운영을 하고 있고. 네, 우리 그동안 홍세호 지금 선생님부터 펀딩이 얼마나 됐고, 그 중에 얼마를 지원했고, 환수율은 얼마고,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뭐 14,000여 명의 시민들, 뭐 또 교회도 많이 하셨는데 15억 정도 내주셨고, 그걸 정기 후원인가요? 비정기 후원인가요? 정기도 있고 비정기도 있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빌려드린 거고요. 네. 모두 1,227명에게 21억 4천여만 원을 빌려드렸어요. 무담보 무이자로. 21억을?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 오로지 저희는 정부 보조 없이. 1,700명? 저희가 빌려드린 거 1,227명. 1,200명? 네. 그럼 그 1,200명만큼의 그 가족이 그 분들에게는 우주인데, 1,200명이 넘는 우주가 그 삶의 고통을 극복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도 1,200명이라도 오창희 TV 구독하라고 그러면 안 되냐? 우리 별개라고. 네, 농담이고요. 아, 아니 근데 네. 그 적어도 1,220여 명이 감옥에 안 간 거잖아요. 그럼요. 그 저는 너무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감옥 가면 모든 게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정 파괴되고 네. 또 뭐 직장 다니면 뭐 누가 감옥 갔다고 기다려 주겠어요, 사장님이? 바로 네. 해고되고. 맞아요.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아프신 부모님이나 어린 한부모 가정 엄마 아빠들 어떡해요? 네. 그건 네. 진짜 있을 수. 그래서 있는 저희가 장발장 은행에서 이제 대출해 드리겠다고 전화를 드리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살았다 하거나 네. 갑자기 울음이 팍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와, 그런 살았다 하면서 네, 그런 목소리들 아유 못 잊죠. 네. 진짜 보람찬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인권연대 오창희 국장 모신 겁니다. 장발장 은행이라는 이 이름부터가 얼마나 평등과 박의 은행이며 휴머니즘이 넘친 은행입니까? 나날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장은 홍세화 선생님이신가요? 네, 네. 아, 저희는 나날이 발전할 건 아니고 곧바로 문을 닫을 거. 아니, 문을 목표로. 닫아야 되는데 네, 벌금제 개혁해서 문 닫을 거다. 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저소득층 벌금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에 맞게 벌금을 매기면 네. 지금보다 적은 액수를 내게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벌금형도 집행률을 도입하자는 운동도 하셨잖아요. 아니, 저희가 해서 성공했어요. 아, 지금 예, 도입했죠. 됐어요. 문제는 예, 지금 하고 있나요? 별로 안 해요. 판사들이 선고를 안 하나요? 네네. 왜냐하면 벌금형 집행률 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이 쓸 것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잘 안 해요. 근데 그것도 해야 되고. 진짜 판사님들 정말 너무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뭐 사건이 많다는 게 늘 무슨 요금 800원 훔친 기사한테는 해고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뭐 커피 받아 먹으려고 한. 근데 이 저희가 장발장 은행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 네, 네. 심사하다가 막 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심사위원 중에 이를테면 전에 경찰청장 하셨던 분도 있어요. 민감령청장이라고. 아, 민감청장도 심사위원인가요? 네,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장이고 아주 경찰 안팎 신망이 그리고 아주 네. 네, 아주 저 개혁 경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네. 많고 보통은 이제 자기 부처가 더 많은 인력 예산 권한만 갖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된다는 신념이 강하고요. 또 저희 교정본부장 하셨던 분도 네. 저희 대출 심사위원이고 법무부 네네 법무교정본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김학성 선생님하고 아, 네. 그분은 늘공 출신 같네요. 네, 늘공이죠. 네. 늘공도 결합하고 네네. 아, 참 그다음에 좋네요. 뭐 서부학 그 선생님, 형사법 예. 최고의 전문가시죠. 야, 좋은 분들입니다. 하태웅 교수님 네. 이런 분들 네. 같이 하는데 네. 정말 순간적으로 막 욕하듯이 화가 나는 대목들이 네. 되게 많아요. 네. 그 예를 들어 경미한 범죄 중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저게 그냥 일선에서 경찰관이 아유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하고 집에 보내도 될 건데 네. 굳이 마치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듯이 형사 입건해서 처벌하고 에? 막 마른 행주 짜내듯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전직 경찰청장이 얘기할 만한 사건들이 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 그러니까 법도 훈방이나 훈계 정도에도 그럼요. 가지고 입건해 법도 가지고. 좀 온기가 있고 법도 예. 좀 가끔 눈물도 흘리고 맞습니다. 아니 법이 정말 10계명이 아니잖아요. 신이 준 무슨 우리가 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그럼요. 만들어낸 거잖아요. 법이 인간이 됐으니까. 만든 법인데. 인간의 하나의 도구밖에 더 돼요. 대부분은 가진 자들의 법이고 기득권의 법이 많기 때문에 네. 더더욱 불완전하기 때문에 서민 중산층을 빈민층을 돕는 법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가난한 사람, 뭐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면 이건 한국이 반도체를 얼마나 잘 만들건 어떤 거 상관없이 후진국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럼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죄다 로스쿨 가는 것도 예. 법조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되게 문제거든요. 다 법대 로스쿨하고 의대만 간다면서요. 요즘 그러니까요. 젊은이들은요. 의사들이 너무 많이 버는 것도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나라.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혁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잘 나갔던 분들이나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인품과는 별개로요. 정말 가슴을 움켜쥐고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그 압도적인 촛불시민혁명이므로 나중에 의회 권력까지 180석까지 몰아줬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 어떤 개혁이 있었죠? 그리고 결국 윤석열한테 정권을 빼앗겼는데 정치검찰 이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놈들한테 지금도 맞서 싸우나요? 제대로? 정말 집권 시기부터 지금까지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서 제가 친노 친문을 저는 좋아하지만 친노 친문 이야기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더욱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전혀 투쟁도 안 하는 친노 친문이라는 정치인들은 저는 이놈들은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감히 예전에 제가 원래 이런 과격한 표현 안 썼는데 저는 이제 과격해졌어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못하게 해야 돼요. 오후에 예. 오후에 이제 우리 열받아서 못 살겠어요. 저 인권연대에서 이번 주는 공부하는 주여서요. 예, 교사 연수 예, 같은 것도 많아요. 예, 인권교육 받으시잖아요. 오늘 4월째 했는데 마지막 예. 강의를 해주신 선생님이 안진걸 소장님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도대체 뭐 했냐. 왜? 촛불 정부였잖아요. 정말 국민과 함께 등장한 최초의 정권이기도 한 거예요. 예. 김대중 정권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걸 가졌어. 그때는 자민련하고 같이 아우, 그때 김종필하고 DJP 연합하고 DJP 연합하고 김종필한테 총리 시키는데 얼마나 그때 아니, 당시 열받던지요. 그리고 예. 정말 그것도 IMF 터지고 그래서 예. 어떨 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될 때 보면 정말 대통령 되는 걸 하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운 일인데 유나무개는 그냥 떡 되잖아요. 하여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로 좋은 기회 된 거고 그런데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도대체 뭘 했냐고 생각하면 윤석열 정권 만들었다 뭐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동산을 투기판 만들었다 또 뭐 있죠? 아 임기 채웠네. 아니 그러니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선생님 말씀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과 소소한 성과들은 있어요. 제가 민생 분야에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권 뺏겨버렸고 정치검찰 놈들한테 완전히 당해버렸고 지금도 친노친문이나 자처하는 자들이 나서서 안 싸우니까 국민들 말하는 아니 일단은 그 싸우기 전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특히 청와대 참모로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같이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잘못했다. 그리고 국민이 주신 정말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에? 방심했고 게을렀고 무능했다. 어떤 이런 얘기들을 각자 개인이라도 해야 되고 절대 안 해요. 근데 한 거 보셨어? 한 사람 봤어요?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 그 이른바 친노 친문 중에 잘 나갔던 정치인 네.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 차지했던 네. 당정에서 네. 봤어요? 와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은 우리들이고 제대로 안 뛰었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막판에 소상공인 못 챙겼고 뭐 어쨌든 개혁을 제대로 못했고 청년 민심 부동산을 악화시켰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탄생했다. 난 미쳐버리겠다. 내가 그래서 저놈이 나쁜 일보다 싸우겠다. 보셨어? 단 한 놈이라도.
없다니까요. 난 진짜. 아, 잠깐 머리가 아니 생각해보면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없어요. 일단 가장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사실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책방 하시는 건 당연히 뭐 아니, 좋아요.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잊혀지고 싶다니까 조용히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책방 하는 게 잊혀지는 일은 아닌데 최소한 메시지는 내야죠. 너무 엉망일 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모든 걸 다 문재인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특히 저는 국내 정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그렇죠? 근데 우리가 9.19라든지 정말 가슴 설렜던 그런 장면들이 싸그리 없어지고 없어지는 데서 멈추면 그래도 낫다 싶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전쟁의 공포를 느끼잖아요. 에이.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자기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참모였던 사람들 뭐 친문이든 그걸 뭐 친노든 다 좋은데 이런 분들도 자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제발. 그리고 청와대에서 진짜, 그렇게 예. 고관대장으로 지냈던 분들은 최소한 앉은 걸만큼은 싸워라. 아, 그럼 못하겠네. 저희들만큼 아니 좋으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못하겠네. 뭐냐면 반이라도 해라. 진짜 촛불집회라도 네. 나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구경이라도. 적극 참여가 어려우면 구경은 얼마 1년 동안 퇴진 집회하는 분들의 마음도 좀 느껴보고 아유 아 저 진짜 열받아서 저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제가 아유 2018년에 네. 우리가 다뤘던 사건 중에 김은중이 사망 사건 있잖아요. 예. 한문점 JS에 예. 의해서 총상을 입은 죽음으로 그 발견된 약간 그 DP2의 일부 모티브가 된 것 같던데요. 아니 그건 뭐 그다음에 그 목함질의 사건 같기도 뭐, 하고 그리고 김은중이 사건 다 섞어놨던데요. 그럼요. 그럼요. 그다음에 저 박찬욱 감독 영화 JSA에도 모티브가 되고 뭐 다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돌아간 지 20년에 대해서 그 추모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했어요. 네. 염수정 추경이 이제 집전을 해줬는데 고마운 일이죠. 그때 유승민이라고 그 국민의힘 지금 전 의원 아 그분이 국방위원장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분이 성당 명동성당 크잖아요. 1500석 되는데 맨 네. 뒤에서 혼자서 뭐 왔다는 티도 안 내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미사 천주교 신자도 아닌 것 같은데 이따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뭐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뭐 반성인지 추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치적인 예. 쇼는 아니었어요. 예. 왜냐면 그렇다면 막 알렸을 테니까 전 그거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주말마다 하는 촛불 집회에 예? 매주 어떻게 나갑니까?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번쯤이라도 그냥 뒤에서 연설 안 하더라도 시민들하고 같이 있거나 그렇죠? 좀 뭐랄까 그냥 커피라도 한 10잔 사가지고 오거나 이런 모습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면... 아니면 다른 현장을 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정치 있잖아요. 뭐 어떤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해. 그러니까 민생 문제로 앞장서든지요. 네. 문재인 맞아요. 오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오늘 제가 네. 오면서 저희 사무실 동료분하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뭐 어떤 뭐 참모였던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다면 땡땡땡이란 국회의원이 있는데 네. 그분이 조금 뭐 태도나 하여튼 뭐 이런 게 마음에는 들지 않은데 네. 정말 중소상인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싸운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다른 면에서 정치적 견해가 좀 달라도 욕하지 마라. 맞아요. 심지어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있어줘야 되는 네. 거예요. 어? 아니 나랑 같이 윤석열권에 맞서 투쟁은 제대로 안 하지만 보니까 저 사람 끊임없이 서민 중산층 민생문 챙기고 있으면 와, 청년 문제 오히려 박수 보낼 것 그런, 같아요. 청년 그래 문제에 좋아 대해서는, 당신 그거 열심히 해. 그치.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말 열심히 해요. 이를테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안진걸 소장님하고는 결이 좀 달라. 정세를 보는 게 달라. 윤석열 퇴진이 웬 말이야 라고 주장해요. 근데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지만 청년 문제에 정말 열심히 하는 정치인은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박수 치죠. 고맙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적은 게 문제예요. 에이. 단일 대우로 같이 뛰지 않을 수 있다. 동의한다. 에이.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신이 국회의원 한 번 더 되는 거 말고 뭐 하고 있냐? 제가 문득 놀라는 게 이번에 광주 가면 광주 정치인들하고 그런 얘기 좀 해보세요. 네. 호남에 세 개의 광역 있잖아요. 광주, 전남, 광주, 전남, 전북. 전남, 전북. 여기 정치인들이 네. 뭐 초선, 재선, 뭐 삼선, 뭐 그다음 도백, 도지사, 뭐 네. 시장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름 처음 들어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일 일을 안 한다는 소문도 있대요. 제일 안 하는 건 정말 반격, 슬픈데 그다음에 개혁적인 마치 영남 지역에서 북박이로 네. 있는 국힘 국회의원들 네.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네. 뭐 실업 급여 뭐 이런 거
별반 다르지 않게 네. 이분이 고향만 전라도여서 여기 와 있는구나 싶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정말? 아니 진짜로 이런 분들은 내년 총선 때는 좀 집에 안 가시겠죠? 혼자서는. 그러니까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예를 들어 광주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입니까? 그게요.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광주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럼 광주 국회의원들이 인권 평화를 위해서 한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심지어. 어쨌든 민영배 의원은 그래도 아, 그 정도 투쟁이라고 많이 나와요. 민영배 의원 정도가 기억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광주의 국회의원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아니요. 여러 명이죠. 세 명? 몇 명이요? 아니 제가 이름만 불러볼게요. 여덟 명이래. 여덟 명. 민영배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이번에 8월 15 집회에 두 분 오십니다. 네. 무소속 양양자가 있고요. 송갑석 의원이 있고요. 아 삼성. 그다음에 어. 윤영덕 의원님 있고 윤영덕 의원님도 을지로에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세 명이에요. 그다음에 이형섭, 이병훈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벌써 잘 모르시잖아요. 네. 이병훈은 중대 교수가 했던. 그건 중대 사약과 교수 이병훈이 있고 국회의원 이병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덟 명인데 한 명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한 명 또 누구지? 아, 조호섭 의원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 아니, 누구요? 조호섭 의원님도 있는데, 을지로위원회 활동 열심히 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네.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든 민생이든 경제민주화든 노동전중이든. 최소한 광주 전남 지역, 호남 지역 오늘 앞장서지 않았는데, 굉장히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대단히 실망스러운 광주 광역시 국회의원 정도면 저희가 당연히 이름을 알아야 되고 저도 신문 여러 개 보거든요. 예. 뉴스도 보고 이름도 알아야 되고 의정 활동이 특히 민주주의 인권 평화와 관련된 의정 활동에서 단호한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아유 존재감이 이 사람 정말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 사이 우리 오창TV는 776명 오늘 제가 목표로 한 8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신납니다. 네, 특히 서울의 소리하고 안징을TV로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오창TV로 많이들 와주신 것 같은데 김현성TV에 보니까 김영래님께서 시사부로에서 왔어요. 아까 이제 시사부로가 열린민주당 김상균 대표님 채널인데 네. 얼마 전에 김현성 호의호사님하고 김상균 대표님 공동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사부로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사부로를 뒤늦게 보고 김현성TV 구독하기 좋아요 들어오신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 근데 이제 김현성 TV 들어오신 김에 김영래님 오창희 TV 안정일 TV 인사이트 TV까지 쭉 누르고 가시면 되는 네, 거죠. 아유,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동시 접촉자가 네. 방송국 만든 일이 제일 많고요. 네. 아 그렇습니까? 17명이나 되고요. 네. 댓글도 실시간 채팅도 많이 아니 해보시고. 아까 20명 넘었어요. 아 네. 아 여러분 지금 577명 됐어요. 자 오창 777입니다. 오창희 777 행운의 숫자. 여러분 오창희 국장님이 동접이 20명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랍니다. 근데 지금 16명으로 이게 떨어졌는데. 변희재 대표도 못한 일인데. 네, 변희재도 못한 일이지만 안진걸과 그러니까. 조용민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생색좀 내봅니다. 여러분, 오창TV 동접 굉장히 소박하게 제안해봅니다. 30명을 한번 돌파해보세요. 30명. 800명 구독자 돌파. 그 다음에 동접은 30명. 지금 잠깐만 오창TV 진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좀 있으면 6시 55분쯤 방송 끝내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창 국장님이랑 조용민 연구원이랑 저랑 또 일이 있습니다. 비행대표도 만나야 되고 8월 15일 광주 집회 회의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창TV로 마지막으로 30명 동접 30명만 만들어주십시오. 진짜 네. 동접이 그동안 최고가 얼마였는데요. 기억하시는 11명인가 아~ 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경찰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지금 경찰기업 최고 전문가인데 경찰이 요즘 엉망이고 집회 때 엄청 괴롭히거든요. 네. 아 지난주 제가 발언하고 때 스피커 테러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것도 그거 업무방해입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통제하고 없네잖아요. 소음 줄여달라는 것을 스피커로 공격을 하는데 그게 저희 앰프보다 더 커요. 네. 야 사회자에서 난 그런 공격은 처음 봤어요. 뭐 그러니까 해산해야 된다는 건 원래 방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불법 집회에서 해산 그것도 부당하지만 세상에 제가 연설 하고 있는데 마이크 소리 너무 큽니다를 지들 방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소음 줄이래요 제보고 그걸 스피커 테러 해버리는데 저희들 목소리보다 더 커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30명 넘었어요. 네. 자 여러분 30명 넘었나요? 잠시 야, 오늘 자 오창TV 맞아 40명까지 갈까요 여러분? 자 들어와 어차이팀으로 들어와. 우와 구독자는 792명. 네. 그러면 네. 여러분 방송 끝내기 전에 780명
800명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동접 330명 하고요? 그것만 하고, 경찰 왜 이 모양인지, 동접 38명. 어이구. 자, 조영민 연구원님, 인권연대 커뮤니티에 바로 올리세요. 지금 들어와서 동접 38명의 영광을 누려라. 그 다음에 구독자가 8명 늘어나면 800명이에요. 오늘, 자, 여러분, 오창TV 800명 구독자 되고, 동접 40명 되면 방송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들어와. 경찰의 모양인지 한마디 해주세요. 경찰은 다들 위계가 강한 계급 조직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도와줬는데 이따위로 변합니까, 국장님? 부끄럽습니다. 네. 아, 저는 경찰 전문가니까 오랫동안 여기 경찰이 안 계시니까 오창장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행안부 경찰 동접 42명 어, 감사합니다. 예. 행안부 경찰국 설치할 때도 그렇고 여러 예. 경찰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유사명 총경님부터 시작해서 진짜 괜찮은 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인사권 가지고 보복 인사도 하고 총경 경찰서장 계급이죠. 이 계급을 막 경감이라고 해서 경찰서의 과장도 아닌 계장 자리로 인사를 내는 등의 그 예. 보복 인사, 테러식 인사들을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모두 밟으면 꿈틀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그런... 않고 아니 전 단계예요 지금. 직장 협의회가 있는데 직장 협의회도 굉장히 지금 팔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모든 책임을 경찰 떠넘기잖아요. 네. 험한 일 시키고. 그럼요. 그리고 모욕 주고. 그럼요. 수사권도 또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나마 네. 조금 줬던 거.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희근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하다못해 총경 인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인사하려고 했다가 연기하고 인사하려고 했다가 연기하고. 심지어는 인사안이 뒤집어진 적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권한도 행사하지 아유. 못하면서 거기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고.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뭔가 그 오히려 정말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법률로 정해진 자기 권한도 쓰지 못하는 게 오늘의 경찰의 퇴행을 불러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안전장치라는 게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라는 걸 뭐 저는 굉장히 요새 반성 많이 합니다. 진짜 반성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찰회가 네. 없는 게 뭐냐 경찰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안전장치 경찰 감시 기구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다. 또 하나는 경찰 내에 직협, 직장협의회는 있는데 노동조합은 없어요. 네. 경찰 노동조합이 만약 있다면 뭐 이런 상황에서 총 막 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노동조합이 먼저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총 쏘면 큰일 나요. 잘못 나중에 사람 죽어요. 사람 죽고 심지어는 잘못 쏜 사람 그 사람도 처벌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면책은 안 시켜줄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네. 김영삼 정권 때 막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막 총 함부로 쏘라고 막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제 사례가 연건동 있잖아요 대학로 성대병원 네. 로비에서 총 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찰관이 아 오바해가지고 완전 오바해가지고 네. 뭐 시위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왜 쐈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쓰라고 그랬는데 안 썼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극을 봤나 개석가라 하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범죄자가 도망가는 거지 개석가라 하면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안 쓰니까 안 써서 쐈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이건 진짜 진지하게 진짜 얘기할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91년에 한국원 씨 피격 사건 아, 기억해야 돼요 그때 파출소에 파출소 소장이 갑자기 승질 나가고 권총 가지고 나와가지고 총을 쐈는데 대학원생이고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알이 심장을 관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한국원 씨예요. 제가 근데, 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집회 시 참가자 아니었어요. 과학도요. 학부생들이 시위했고 학부생들한테 쐈는데 엉뚱하게 이게 지나가던 대학원생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이거 가만히 서 있던 이게 어떻게 네. 됐냐면 정확히 총 쏜 데서 총 맞은 데까지가 100m였어요. 총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와, 100m로 떨어졌는데 아니, 콘크리트에 맞고 갔죠. 가가지고 네, 심지어 맞아서 죽은 거예요. 애 아빠가 와, 정말 총이 이렇게 무서워요. 윤희근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도 대학 졸업하고 총 쏴봤냐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윤희근은 경찰청장입니다. 직원들이 지금 총기 연습을 얼마나 1년에 한두 번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실전에서 총을 쏴요. 경찰의 명예를 경찰의 명예를 가장 더럽힌 자의 하나가 윤희근입니다. 아니 그럼요. 그리고 지금 김강호하고 아니, 지금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이면서 저기 뭐야 강남역 앞에 장갑차 세워놓고 이게 아우 정말 이러면 안 돼요. 네. 당장 뭐 자기 자기가 어떤 기관장으로서 명주를 좀 더 이어가는 게 나중에 뭐 꼭 정권 바뀐 다음이 아니에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자기도 다 가족이 있잖아요. 네. 개인의 명예도 있잖아요. 경찰관으로서의 뭐 품위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네.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가 돼가지고 삽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홍대역 매부쇼 가려고 네. 요즘 살 빼려고 대중교통 주로 이용하거든요.
홍대역 딱 내렸는데 경찰관 두 분이 순찰하는 건 좋아요, 네. 이게. 근데 긴 곤봉을 들고 순찰해요. 아, 그거는 얼마나 그 국민들에게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위화감 딱 주고 위협감 네, 주잖아요. 네. 아니 두 분이 순찰하고 이미 그 주머니 이런 데 안 보이는데도 무기 있잖아요. 네. 뭐 공포탄 총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충분하잖아요. 그 몽댕이 들고 있어서 뭐 할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 치안할 땐 경찰 활동이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는 거예요? 묻지마 범죄라는 걸 한다는 범죄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이 국민이 빌려준 권한을 행사하는 경찰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경찰이 오로지 대통령만을 위한 활동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이게 국민의 경찰입니까? 윤석열의 경찰이지? 기가 막히죠. 윤 의원은요 이태원 참사 때 1박 2일 동안 없었는데 지가 어디 있었는지도 지금까지 숨기고 거짓말합니다. 김강호는 서울경찰청장 윤희근보다 더 힘이 쓰다는 평가를 받는데 윤석열 이상민 직계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뭐 무속인이 친척이고 막 그러죠. 네. 그 김건희 무속인하고 친하다 그랬나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들만의 뭐 관계가 뭐 있겠죠. 있습니다. 네. 뭐 추천했다는데 검경 수사 실무팀이 구속시켜야 된다고 의견 냈는데 한동훈 이윤석이 짓밟고 구속장 청구도 안 하고 기소조차 안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수백 명이 죽었는데요. 내가 경찰이면 전날 분명히 보고도 받았다는데 인파 몰려서 위험하다. 스스로 나는 감옥 갈 것 같아요. 속죄하려고. 그 159명의 젊은이한테 미안해서라도. 그게 아니더라도 그만두기라도 해야죠. 이런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직이라도 해야죠. 뭐 그러면서, 감옥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저 같으면 감옥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감옥 안 가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죄송해서. 감옥 가서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삭발하고. 그 그냥 막 불교 귀하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좀 아니 뭐 빌고 아니 절이나 교회 가서 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니, 꼭 감옥까지 가면... 가고 싶어요 저는. 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서. 네. 그냥 전날 보호를 받았다잖아요. 인파가 몰립니다. 청장님 대책 필요합니다. 두 시간 전에 전화됐다잖아요. 야, 거기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많이 모입니다. 병력 필요합니다. 아무 조치 안 해버렸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경찰 지휘부를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는 청장 뭐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본 적도 없어요. 뭐냐면 윤석열 정권 취임한 이후에 그 아주 이상한 인사를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네. 고속 승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보기에 코드에 안 맞는 사람들을 억지로 날리기 위해서 별의별 사람들을 그렇죠. 다 끌어다가 이렇게 얼기설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저기 박근혜 이명박 때도 경찰 이 정도 아니었죠. 그렇게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지휘 역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휘관 역할을.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네. 서울경찰청장이 되려면 그 전에 그래도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경험이 축적돼야 되거든요. 서울경찰청장은 큰 무궁화세 치안정감 계급이에요. 예, 예. 그럼 치안감으로서의 활동도 있고 예를 들어 다른 지방청장도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역량을 길러와야 되잖아요. 예.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생략된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을 시키면 말을 잘 듣지 않을까? 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벌어지는 거죠. 오로지 경찰은 대통령 보기에 좋은 일만 하고 대통령 오가는 것만 살피고. 아, 아무튼 열받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왜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합니까? 구산 지금도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아니 저는요, 제가 저 출근길이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다니거든요. 전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출근을 몇 시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경찰관들 경비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네, 지금 네. 출근 전인지 후인지. 9시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건 이미 서울에서 여러 번 그 관저 앞에서 대기하다 봤는데 나갈 때도 막 거기서 9시 이후에 나간대요. 이런 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아, 그 김강호를 추천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아니 삼촌이 네. 무유수님이라고 네, 네. 그 뭐 이 김건희 일가 쪽 그 무속 집단 중에 네, 네.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우혹을 받는 사람. 우와, 809명, 800명 네.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창희 TV가 809명. 자, 809명. 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창희 국장님. 네. 우리 서울의 소리,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김현승 TV, 안진열 TV 애청자들께 감사 인사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동접도 아까 동접도 45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저 정말, 어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안진거 소장님처럼 화이팅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제 자리에서 일하겠습니다. 저희 주로 경찰, 검찰, 국정원, 감옥, 군대 개혁하는 일을 했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안전장치가 되도록 노력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 계속하겠습니다. 또 저희 단체 인권연대는 정부 지원이나 보조를 전혀 받지 않거든요. 인권연대 회원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진거 소장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 오창익 TV 독려하는 거 이해하시죠? 오창익 국장님과 굉장히 중요한 장발장언행, 소득비례 벌금제, 경찰개혁,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꼭 어떻게 타도할 것이냐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의 친지, 우리의 기동적 활동이 필요한 인권위원 오창익 TV가 잘 떼야 되잖아요. 옛날 안토니아 그람시가 기동전, 진지전 이야기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진지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싸우는 공익적 시민단체요. 그 다음에 진보개혁 유튜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면에 촛불집회도 있는, 촛불행동도 있는 거고 진보중도 보수연대도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특히 서울의 소리 안녕 TV 애청자님들,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김현성 TV 애청자님들이 대거 오창익 TV로 들어와서 아까 동접도 45명까지 기록 세우셨고 네. 현재 810명. 아이고. 네. 분명 우리 800명이 목표였는데. 네. 와, 100명, 100여 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방송 또 보시잖아요. 네네. 그럼 나중에 늘어나시겠죠. 구독하기가 네. 아마 주말 새 1000명이 돌파할 것 같아요. 아유, 네. 꿈만 같은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오창익 TV 1000명 돌파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네. 그리고 8월 15일 광주 집회. 오후 5시입니다. 폭염을 피해 5시로 조정을 제가 배려 했는데요. 정말 대거 내려. 광주가 교통이 엄청 편합니다. KTX 타면 1시간 반이면 가고요. 심야 우동 있어서 집회 왔다가 뭐 친구들도 만나 좀 늦게 올라가시면 다 보장이 됩니다. 아, 그리고 광주 분들이 네. 많이 오셔야 됩니다. 아, 광주 분들. 무엇보다도 광주 전남 분들이 대거 올 겁니다. 네. 뭐 송영길 대표님, 베인대 대표님 배로 오겠다는 분 연락이 많이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임세훈 소장님, 박진영 부원장님, 그 다음에 뭐 이용빈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또 출연자들이 또 누가 있으시죠? 뭐 남태우 배우님 아무튼 쟁쟁하신 분들이 엄청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많이 들어 저도 갑니다. 저도 백금렬 네. 선생도 오세요? 아 백금렬 선생님 백금렬 공연 선... 있고요. 아, 네. 백자 가수님 양희삼 목사님 공연도 어이구, 있고요. 네. 자 이것이 유명한 산삼순백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일단 여기 선크림이랑 예. 아이크림. 예. 아, 일단 산삼순백 하나 따드리고요. 우리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드시면 몸에 힘이 나요. 그래요? 먹으면 좋고 네네. 우리.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 안진걸 TV 전용이잖아요.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안진걸 선크림. 안진걸 아이크림은 안 나오나요? 이걸 지금 네. 먹나요? 안진걸 아이크림도 있죠? 네. 예. 지금 드셔도 돼요. 아.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 굉장히 가성비 좋다는 평가. 그 다음에 드셔보신 거 어떠세요? 산삼순백. 힘 나죠? 아, 아직 모르겠는데, 네, 네. 냄새는 힘이 납니다. 예, 벌써 힘이 나잖아요. 플라시보 효과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아, 이런 걸 광고하시는 거예요? 네, 광고. 와.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이에요. 네, 네. 중소기업을 응원하면서 또 중소기업들이 진보기업 유튜브들을 조금 도와주시는 거예요. 위인인, 상생. 네, 네, 좋습니다.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 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응원. 그러면서 진보기업 유튜브들도 발전하는. 네. 안진걸 네. TV는 광고도 하는군요. 브라보. 네. 이제 이 약간의 수익 또 수익이 네네, 생기면 좋습니다. 그걸로 운영비를 제하고 전액 꿈수저 청년 장학금 오르는데 네. 이번 달에도 야. 7월 달에도 130만 원 정도를 보냈어요. 네. 좋습니다. 수익금 다 버려버려요. 네. 안진걸 TV에서는 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받을 거예요. 하고 후회도 해요. 가끔. 아니 앞으로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시는 것도 이제 이러면 네. 더 수익이 늘어나면 그 중에 일부를 활동비를 좀 받아볼까 고민도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럼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산산순백 그냥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 광고 나가죠? 네. 여기는 보험 자기들 보험 많이 가입돼 있잖아요. 민간 사보험에. 네네. 쓸데없는 보험도 있거든요. 컨설팅 해줘요. 그다음에 보장성이 더 좋은 것도 안내해줘요. 근데 그걸 무료로 해주면서 그러면 마지막에 보험을 광고는 하잖아요. 대부분. 광고는 안 해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 집은? 정보를 친절하게 주고 광고는 아는 것에 감동받아 사람들이 가입돼요. 저도 가입됐어요. 박시영 TV 때 감동받아 가입했어요. 네. 마이보험 체크, 산삼순백, 그 다음에 우리 글램모 선크림 아이크림, 그 다음에 춘천 백봉 오골계 즙, 백봉 오골계 결합. 그것도 네, 우리 아버님이 아니어서. 드시고 네. 힘이 났대요. 우리는 아직 광고는 못 하고 있지만 나중에 네. 오골계 알아하고 즙을 먹으면서 한번 광고해 보고 싶어요. 네, 네. 광고하면 지금 광고 유치까지 미리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하다 보면 많이들 나가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 다 끝났구나 이런 건데 네, 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뭐라고 광고 주시는 중소기업들 너무 소중하고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산삼순백 마이보험 체크 글램머 선크림 아이크림 아직 오창익 TV는 없는 건가요? 뭐가요? 광고. 네. 그럼요. 네. 이제 1,000명 돌파되면 광고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 오창익 TV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권의 진전이 단박에 안 돼서 답답하고 아쉬운 분들 많겠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사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게다가 역풍도 많습니다. 선거 독재도 많고요.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에서 거꾸로 가는 모습도 되게 많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한국이 적어도 다른 건 아니어도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그래도 조금 지낼 만한 나라라는 측면에서 진짜 백이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등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변치 않고 변절 변신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오늘 인권연대 오창국장님과 오창익TV와 서울의 안진걸TV가 새 TV가 주최했는데요. 우리 인사이트TV, 뉴스맥TV, 김현승TV까지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권연대 같은 훌륭한 NGO 여러분 혹시 열애가 되면 한 달에 뭐 5,000원이든 만원이든 이렇게 회원가입해서 힘 실어주시고 8월 15일 광주 집회 때 정말 대거 뵙겠습니다. 물론 이번 주 토요일날도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2시 용산 집무실 관저 앞에 있는 집회가 있거든요. 대통령 부부 관저 그 집회 2시 갔다가 3시 반부터 있는 민주노총 중심의 퇴진 집회 그 다음에 저녁에 촛불행동이 촛불 집회까지 세 개를 띕니다. 토요일날. 네. 그 다음에 일요일날은 풋살을 띄고 양평에 또 가고 고속도로 게이트를 위해서 그 다음에 8월 10일 광복절에는 광주로 갑니다. 수만 명이 모일 겁니다. 집에는 언제 갔어요? 집에는 쫓겨났죠. 네, 집에서는 쫓겨났습니다. 제 소원이 쫓겨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8월 10일 광주에서 만나요. 오창익TV, 인사이트TV, 김현승TV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서울의 소리 안진걸TV 더더욱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끝냅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광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